이 시간에 재산세 편이 되겠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징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6월 1일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에 재산세를 안 내려면은 6월 1일 기준이니까 5월 30일 이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이전에 팔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사라. 양수해라. 뭐 이걸 5월 30일을 이전에 팔아라 이런 얘기죠.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6월 1일 날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이 세금 냅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 산 사람은 재산세를 당해 연도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억세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안낼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되겠고요. 납기는 다 다릅니다. 언제 내느냐? 납기는 거기 나왔죠? 줄 주세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이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면 10월 1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고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세금이 나온다. 그러나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지고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에 대해서는요, 재산세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오고요. 또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택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20만 원까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그냥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초과된다면,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씩 내면 되겠죠. 그런데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 7월 달에 일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10만 원이었는데요. 20만 원으로 상승이 되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납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정기적인 부가인데요. 여러분 그 2번에 보니까 수시부가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시군구입니다. 기초단체장들이죠.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 재산세 과세 대상이 거기 나왔죠. 누락되거나 누락 또는 위법 잘못되거나 차고 세 가지입니다. 누락, 위법, 차고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에 변경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적게 부과했다면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이 또 재산세를 일부를 누락시켰습니다. 누락, 잘못 위법되거나 과세관청 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납세지로 넘어갑니다. 납세지. 재산세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네, 납세지. 납세지가 되겠어요. 그냥 줄만 치세요. 토지는 납세지가 어디가 될까요?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디가 될까요? 건축물 소재지입니다. 건축물 소재지가 되겠고요. 주택은요? 주택 소재지가 되겠죠.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선박은 어디냐? 납세지가. 원칙은 선적항 소재지입니다. 선적항 소재지. 그런데 선적항이 없을 때는 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곳, 선박이 머무르고 있는 곳을 우리는 정계장이다 그럽니다. 정계장 소재지. 만약에 선박이 있는데 선적항도 없고 정계장도 없다 그러면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어디가 될까요? 비행기죠. 항공기는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 정지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정지장.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 정지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항공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지 아니했다면 그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납세지.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그리고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선적항이 없으면 정계장 소재지. 선적항도 없고 정계장이 없다면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가 되겠고요. 항공기는 정지장 소재지. 없으면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가 된다. 세 번째 징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징수 방법. 재산세의 징수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세관청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에게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붙는 것이 바로 뭐냐,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가산금 3%가 붙는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징수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개시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7월 16일 납부 개시일 전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데 가산금이 붙고요. 그리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만,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냈다. 그럼 뭐가 붙느냐?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여러분, 중가산금은 오른쪽에 나왔죠? 중가산금은요,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나오는데 저 뒤에 참고로 그냥 보세요. 227쪽에 보면 중과상금이 하루 지날 때마다 만분의 75가 붙습니다. 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과상금이 붙습니다. 근데 이 중과상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224쪽에 보니까 소액징수 면제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소액징수 면제. 뭐야 이게? 납부할세액이 소액일 때는 징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면제하겠다 그렇습니다. 얼마냐?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여기서 말하는 2,000원 미만이라는 거 이하하면 틀립니다. 2,000원 미만이 되겠는데요. 이때 요 2,000원 미만은 순수한 재산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수한 재산세만을 말한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가 되겠습니다. 네. 순수한 재산세를 의미한다. 거기 나왔죠? 225쪽 보세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세를 말한다. 우리 재산세 낼 때는요, 도시지역분 세금도 나오고요, 뭐 지역자원시설세도 나오고요,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재산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합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순수한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납세 의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 납세 의무에 납세 의무자의 신고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6월 1일이 뭐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이때 과세 기준일 현재 원칙은 누구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만약에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 기간, 10일 이내에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어요.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신고 등재입니다. 신고 등재. 신고해서 등재해라. 만약에 신고 등재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재하겠다. 직권 등재가 되겠는데요. 이때 신고 등재할 사람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세요. 재산의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습니다. 권리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즉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 1일 날 원칙은 누굽니까?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5월 31일 날 매수했어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5월 30일 날 있는데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을 때 지금 나는 장부상의 공부상 등기부상의 소유자이지 사실은 내 게 아니다. 그러면 5월 30일 날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야.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의 권리 변동을 신고해라. 나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내 거지만 사실상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돌아가신 사람 앞으로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고해야 돼요. 누구냐?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요. 주된 상속자. 거기 나왔죠?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니까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들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는 지분이 1.5, 자녀들은 지분이 1이니까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배우자가 되겠죠.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자녀들밖에 없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연장자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실 공중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종중재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개인 땅이, 이건 종중 땅이지 등기만 내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 이건 내 개인 땅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다 라고 신고하게 되면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돼요.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적인 장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개인 명의로. 공부상에는. 그런데 내 게 아니가 누구 거예요? 종중재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중재산이라고 반드시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변동신고를 해라. 또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수탁자입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고해라. 그래서 6월 1일까지 신고할 사람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할 사람은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해라. 이게 바로 신고등재입니다. 만약에 신고등재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재하는데 만약에 신고등재하지 않아가지고 직권등재할 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직권등재할 때는 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직권으로 의한 조사등재.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기재한다는 것이죠. 등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무신고, 신고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할 때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관계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들에게. 이렇게 등재할 때는 관계인들에게 뭐 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3번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비친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대장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택대장, 선박대장,
항공기 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요.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고지서는 납부기한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있습니다.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7월 30일이라든가 9월 말까지 안 내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3%가 붙는다. 이렇게. 가산금이 3%가 붙는다.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다. 재산세는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재산세가 100만원 나왔다. 작년에 100만원 나왔다. 그런데 올해 170만, 인상돼가지고 170만원이다. 못 받는다는 거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원칙은 100분의 150입니다. 1.5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주택이 아니고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한해서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요. 뒷장 넘겨보시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주택은 달라요. 주택. 주택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공시가격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05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입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요.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 시는 100분의 거기 나왔죠. 1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금액과 상한제도. 3억 원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는 100분의 130이고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그 박스 보니까 주택 이외의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7번의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하루가 지나도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안 내게 되면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만분의 75까지 붙습니다. 만분의 75가 붙는데요.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가산금은요. 중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이 말이죠.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체납된 고지세액별로 30만원 미만일 때 줄 주세요.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왔습니다.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얼마 미만이요?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번입니다. 부가세와 변기세가 되겠습니다. 부가세와 변기세. 부가세라고 하는 건 뭐지요, 여러분?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이죠. 우리가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낼 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몇 프로가 붙느냐? 재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순수한 재산세입니다. 순수한 재산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교육세가 붙을 때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합계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기고지입니다. 특정 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해가지고 병기고지한다. 그러니까 재산세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병기고지하고 그 밑에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물납과 분납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물납제도도 있고요. 분납제도도 있습니다. 물납과 분납. 이 재산세 물납은요, 1천만 원을 초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중에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제도가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재산세와 상속세밖에 없습니다.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지금 배우는 재산세, 이건 지방세죠. 국세는 상속세. 재산세와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럼 물납을 할 때는요, 물납 신청해야 되는데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기억하세요?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라면 고지서는 언제까지죠? 5일 전까지 고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5일 전까지 과세기준이고 원리이다. 그러면 이게 납부 개시일입니다. 7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입니다. 그러면 납부 개시일과 마감일인데 납부 기한일로부터 며칠 전?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5일 이내. 그러니까 물납 신청은 거기 나왔죠?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항 보세요.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 여부. 5일 이내에 허가 여부 통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면 신청받은 시장 군수는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3번 보세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물납을 신청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말이죠, 관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히 물납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물납을 신청했는데 5일 이내 서면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납이 안 된다고, 불허가라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으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세요. 시장 군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일 이내에 시, 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신청할 때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허가된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당연히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29쪽에 보니까 네 번째 물납 부동산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물납을 신청했을 때 이거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가가 되겠는데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경우의 가격이 따른다. 다만 수용, 공매가격, 감정가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는 뭘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 되겠고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물납허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시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용됐다면 보상금 받겠죠? 수용가격. 공매 처분했다. 공매가격. 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시가로도 인정이 된다. 뭐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납부입니다. 개정됐습니다. 분할납부. 자, 책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분할납부가 500만원 초과할 때 분납이라는 건 분할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고쳐주세요. 250만원 초과로. 500만원에서 고쳐서 주세요. 250만원 고쳐주세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분할납부 한도액입니다. 자, 고쳐주세요. 뒤에 뒷장 넘겨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 아니라 거기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시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고쳐주세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만약에 400만원 나왔다. 그러면 납부기한 내 250만원 내고 150만원은 2개월 이내 내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입니다. 500만원 초과시는 만약에 600만원 나왔다 그러면 300만원 납기내 내고 납 2개월 이내에 300만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납부 신청 및 수정 고지입니다. 여러분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일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납부일까지 낼 고지서 한 장과 분할납부할 고지서 두 장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납부기한에 내고 또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시장 군수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한다. 두 장을 고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제 문제인데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가 되겠죠. 1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 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맞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면 납기 내가 나오고 밑에 납기 후가 나오는데 납기 후에는 반드시 가산금 3%가 붙습니다. 5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는 말을 씁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8절 재산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여덟 글자로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외국 정부,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국제기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 중국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도 서로 상호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건물 세금 안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 국가가 재산세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서로 상호주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은 뭐 하겠다?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원래 국가재산이죠. 국가재산인데 내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세금 냅니다. 이건 낸다는 겁니다. 원래는 국가재산인데 국가재산을 안 내겠죠. 그런데 국가재산을 내가 사겠다고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국가가 야, 재산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 대신에 네 매수계약자 너는 재산세를 내고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2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 개인 건물은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 개인 건물을 국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국가야, 내 재산인데 공짜로 써라. 당연히 비과세지요. 내 건물, 개인 건물이지만. 그런데 내가 내 개인 건물을 국가가 사용하는데 국가로부터 유료, 돈을 집세를 받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거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하겠다. 그렇죠? 또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하는 경우로서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과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산이면은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런데 국가재산을 내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재산을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매수계약자가 세금 냅니다. 원래는 국가재산인 게 안 내는데 내가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니까요. 공짜로. 그때는 매수계약자가 세금 낸다. 또 내 개인 건물인데 국가가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 안 내는데 국가로부터 집세를 받는다면 당연히 과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용도 구분. 어디에 사용하느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도로, 하천, 제방. 여러분, 제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뚝방길이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국어라고 하는 건 자릉, 도랑을 말합니다. 국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유지라고 하는 건 연못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게 되겠죠. 묘지. 도, 하, 제, 구, 유, 묘. 도, 하, 제, 구, 유, 묘.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것들은 세금이 없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박스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있죠. 비무장지대 DMZ 인접한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는 통제보호구역이고요. 11km에서 25k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인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보호구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죠. 전답, 과수원이라든가 대지 이런 사람은 세금을 냅니다. 다시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한다. 제외한다는 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채종림. 여러분, 채종림이라고 하는 건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심는 임야가 채종림이 되겠고요. 나무를 심는 것이 시험림 같은 게 되겠죠. 채종림과 시험림 이런 것들 비과세가 되겠고요. 3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 보전지구 안의 임야, 이건 비과세입니다. 여기 공원 자연 보전지구. 근데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이 1000분의 0.7. 자, 중요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뭐 한라산이라든가 또 뭡니까, 이런 태백산맥 같은 거 있잖아요. 북한산 같은 거, 국립공원이죠. 그러니까 국립공원 같은 데를 가다 보면 등산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산 금지된 지역은 보존지구입니다. 예, 보존지구. 그리고 마을 그 공원 입구에 마을 같은 거 있고 말이죠. 막걸리 팔고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환경지구 안에 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산, 국립공원이지요. 국립공원, 뭐 속리산도 국립공원이고. 그런데 그런 국립공원의 입산이 금지된, 제한된 지역은 보존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있는 임야들 있잖아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로서 1000분의 0.7의 재산세가 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뭐 태백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잖아요. 백두대간 보호,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결되는 그런 임야들이 있는데 국가가 지정한 게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도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과세 기준 현재 임시사용 건축물인데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겁니다. 줄쳐요. 1년 미만. 거기 나왔죠?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 비과세. 네 번째, 피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및 본선에 사용되는
전마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전마용이라는 건 노젓는 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재해 시 사용되는 선박은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철거되고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도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은 과세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틀린 것 234페이지 예제 문제 나왔죠. 재산세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 개인 건물을 국가가 공공용으로 쓰는 거지요. 세금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가로부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과가 된다.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 하, 제, 구, 유, 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맞습니다.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를 포함한 토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비무장지대에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어있지만 그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한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철거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과세되겠죠.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산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방세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부하는데 거의 뭐 출제가 안 되니까 뭐 강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강의 안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다가 병기고지하는 세목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253페이지 보니까 소액징수면제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2천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가 있다.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0쪽은 지방세의 목적세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세의 목적세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